안녕하세요. 청담루의 성형외과 이규철입니다. 오늘은 이마 보톡스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게요. 오늘은 조금 컨셉을 바꿔서 저희 직원들과 편안하게 쉽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굴은 제 얼굴입니다. 이 네 개의 사진 중에 나의 평상시 얼굴은 몇 번일까요? 3번. 2번. 2번. 3번. 그래? 나의 표정은 지금 어떤? 1번이요. 맞아. 자, 제 평상시 모습을 2번, 3번을 골랐는데요. 제 평상시 얼굴은 1번입니다. 왜 이게 평상시 얼굴일까요? 힘을 빼서. 힘을 뺀다는 게 뭘까? 얼굴에서? 근육을 안 쓰고 있어요. 맞아. 정답. 편안한 상태라는 거는 그 중립 상태. 표정 근육을 안 쓰고 있는 상태. 그 상태는 이 상태. 1번. 그리고 내가 거울을 보거나 사진을 찍을 때는 이상하게 눈을 크게 떠. 잘생기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하기 때문에 2번, 3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2번은 어떤 사진일까? 2번은 눈에 힘을 부릅뜬 사진. 얼짱각도. 그리고 이 3번은 눈에 힘은 없는데 이마만 들어올리는 요 상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나 상대방을 응시할 때 그때 나타나는 표정이 돼요. 그러면 그거는 표정 근육을 쓰는 거야. 눈 뜨는 근육도 쓰는 거고 표정 근육도 쓰는 거야. 우리가 거울을 보면 보통 이 모습은 못 봅니다. 다 요렇게 요렇게 보게 돼요. 눈을 크게 뜨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포토페이스라고 합니다. 사진 찍을 때 이 표정. 그래서 대부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졸려 보여? 근데 거울을 보면 안 졸리거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눈이 감기게 눈이 평상시 상태로 돌아가요. 왜냐? 얘기하면서 이 표정 근육에 힘을 쓰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중립 상태가 되거든요. 아, 그러면 얼굴 표정 근육에 중립이라는 건 뭘까? 중립은 자 이마를 예로 들어볼게요. 오늘 이마 붙었으니까요. 이마는 들어올리는 근육이 있으면 내리려고 하는 근육은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이 있으면 내리는 근육이 있어요. 대부분의 표정 근육들은 중립이면 올리거나 내리는 근육이 있어요. 편안한 상태였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이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 근육이 안 움직이고 편안하게 있는 중립 상태를 우리가 1번으로 봤죠. 그럼 2번은 안 될까? 내 얼굴에서 1번이지만 눈 뜨는 힘이 센 분은 2번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요 표정일 때 중립이야. 왜?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는 아마 이렇게 떴을 거야. 나이가 들면 눈 뜨는 힘도 좀 약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 이마부터 볼게요. 이마가 넓어지죠. 여기에 비해서 이마가 넓어져. 그리고 어떻게 눈썹이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도 피부가 처지고 이거 어때요? 눈동자가 적게 보이지. 그리고 다 모든 근육들, 피부들이 다 처지게 돼.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라면 어떤 모습? 이게 지금 모습. 이게 나이 젊었을 때. 그치? 그러면 이 젊었을 때의 모습을 나는 거울 속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거를 뭐라고? 포토페이스. 내 상태에서의 얼굴은 이게 포토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3번은 어떤 모습일까? 4번은 내가 일부러 눈을 안 떴어요. 눈을 안 뜨고 이마만 떴어. 안검하수가 있는 분들은 눈을 뜰 때 눈이 불편하니까 이마를 쓰게 돼요. 그리고 4번은 일부러 눈도 크게 이마도 크게. 왜? 놀랬을 때 표정을 줘야 되니까. 보톡스 용량을 과하게 맞으면 마스크 쓴 얼굴이 된다고 했잖아요. 표정은 말을 안 해도 상대방에게 나의 기본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해. 근데 이마 보톡스는 왜 맞냐 그러면? 주름은 왜 생길까? 표정 근육, 얼굴의 표정 근육은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냐면 피부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 이 피부가 근육의 움직임을 반영을 해요. 수축하게 되면 접혀져. 아, 그래서 많이 움직이니까 피부가 접혔다 펴졌다 접혔다 펴졌다 하면서 한 번 접힌 부분이 심해지게 돼요. 이마 주름은 왜 사람들이 짓는데 주름이 생겼다고 보톡스를 맞지?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이마에 주름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병원에 20대인 분들이 오실까? 이마보톡스 맞으시고? 안 와요. 옵니다. 와요? 옵니다. 와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너무 표정을 과하게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계속 이마를 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상대방이 지적을 해주는 거죠. 아, 그러면서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한번 보톡스 맞아볼까? 하고 오시는 분들이 20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언제? 40대인데 30대. 30대 후반 정도부터 오세요. 아, 대부분 30대 후반에 오시는 분들은 표정을 질 때 주름이 좀 심하게 잡히시니까 오시는 분들, 그리고 40대 좀 넘어서 오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미 잡힌 주름이 신경 쓰이셔서 오신 분들이 생기지. 맞아요. 그러면 30대에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화장품을 많이 써서. 많이 쓰게 되고 피부 처짐이 진행이 돼서 그래요. 자, 보면 피부가 처져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보이는 게 뭐이니? 볼륨이 꺼져. 어? 바람 빠진 풍선이 되는 거야. 우리가 30대 때부터 지방이 좀 꺼져요. 여기 보면 피부도 처져 내리고, 피부만 처질까? 면부 조직이 다 처져요. 피부 처져 내리고 지방 꺼지고,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뼈도 꺼져요. 그러면 부피가 꺼지지. 우리 광대 수술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 볼 처짐 생긴다 그래지. 광대 볼륨이 꺼지니까 여기 남아있던 피부가 아래로 처져 내려가잖아요. 중력, 서 있으니까 아래로 중력을 받으니까 계속 처져 내려오는데, 이때 힘을 써주는 게 뭐야? 들어올리는 근육. 그게 이마 근육이. 그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 다 내려오는데 오로지 이마를 들어올려주는 거는 이 전두근이라는 근육만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힘을 쓰니까 주름이 생겨. 피부가 접히게 되니까 점점 심하게 되고, 또 처져 내려오니까 어떻게 강도가 더 세지지. 강도가 더 세지니까 주름은 더 깊이 잡혀버려. 우리가 헬스를 하잖아. 그럼 뭐 헬스는 왜 하는 거야? 근육도 키우고 뭐도? 살 빼고. 지방을 태워버려. 계속 들어올리니까 이 위에 있던 지방들이 없어져 버려. 혹시 젊은 분들이 이마가 꺼지면 눈이 좀 처져 있지 않나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이마를 쓰면서 이마 주름도 많이 잡히고 다음에 지방도 많이 꺼져 있는지 그거를 아실 거예요. 눈썹이 내려오는 걸 노화에서도 그렇지만 미간 근육들을 찌푸리게 되면 더 내려오게 돼. 보통 이렇게 눈썹이 이런 식으로 되는 분들 있잖아요. 들어올리는 근육보다 이 내리는 근육이 힘이 더 세서 그래. 그리고 눈썹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해? 눈 뜨는 게 불편해지니까 계속 이마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나 이마 보톡스를 맞아야 돼? 불편해서 뜨는 건데? 주름 없으려면 맞는 게 맞는가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이마 보톡스는 보톡스 중에 잘 선택해서 맞아야 돼. 그냥 내가 표정이 너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과장이 돼 있다, 이런 분들은 맞으셔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신 이 이마 주름 치러서 보톡스를 맞고 싶은데 또 맞으면, 보톡스 뭐라 그랬어? 근육을 마비시킨다 그랬지. 어느 정도 마비시키면 눈을 뜰 때 불편해서 이마를 쓰는 건데, 그걸 마비시키면 어떻게 돼? 불편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 주름도 싫어. 그럼 어떻게 사지? 불편한 거를 감수하시나, 아니면 주름이 없었으면 하는 거를 해결해 드리느냐, 그걸 어떻게 판단하죠 우리? 중립일 때 눈썹 위치에서 이 눈을 상태를 봐야 돼요. 이걸 어떻게 했냐? 제일 중요한 건 눈 수술에서도 그렇고, 이 말을 이해를 못 하시면 나중에 그냥 나이 들어서 처져 있는 걸 해결할 때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이 상태는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감은 상태에서 눈썹을 못 움직이게 이마를 잡아주고 눈을 떠. 이 상태가 이마 보톡스를 맞았을 때의 그런 느낌. 알겠니? 그럼 좀 약하게 맞으면 안 돼요? 효과를 예측할 수 없지. 효과가 있긴 있어요. 요런 분들은 주름이 너무 신경 쓰이신다 그러시면 보톡스를 한 번은 약하게 맞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보톡스를 약하게 맞으신다고 하더라도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럴 때 주름은 그럼 아예 해결을 못하나? 쌍꺼풀? 그치, 쌍꺼풀. 이마를 안 썼을 때 처져 있기 때문에
이마를 써야 된다고. 주름이 많이 생겨 있잖아요. 눈을 잘 뜨게 만들어주면 이마를 안 쓰게 되겠지. 지금 처져 있는 피부를 잘라내든지 아니면 이마를 들어서 눈썹 위치를 옮겨주든지, 처져 내린 피부를 눈 쪽에서 잘라주면 눈은 또렷하게 뜰 수가 있겠지. 시야를 가리지 않으니까. 아니면 너무 처져 내리신 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눈썹 바우상술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너무 눈썹이 처져 내려와서 눈하고 눈썹이 너무 가까우시면 이마를 당겨서 눈썹 위치를 고정하는 이마 거상술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맞아요.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이마 보톡스를 맞아서 불편하신 분들은 왜 불편할까의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야 주름이 안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같은 분이에요. 이마 근육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왜? 눈뜨기가 불편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마를 들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구멍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분을 수술을 했어. 그랬더니 어때요? 이마를 안 쓰게 되잖아. 주름이 이마를 거의 안 쓰게 돼요. 이거는 이제 오래되셔가지고 남아있는 거고, 이마를 크게 안 들어 올리시겠죠. 눈동자가 커 있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어. 남아있는데도 근육을 안 쓰시거든. 편해지시니까. 쌍꺼풀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이제 피부를 처리를 해주면 이제는 이마를 잘 안 쓰게 돼. 눈썹과 거상술을 해드린 분이에요. 피부를 잘라 주었더니 눈 뜨는 피부, 덮고 있는 피부가 사라지면서 그만큼 이마를 안 쓰게 돼요. 그러면 젊은 분도 그럴 수 있나? 젊은 분도 그래요. 이분은 젊으신 분인데 눈뜨기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피부가 처져 있어요. 편안한 상태에서 눈썹하고 눈 사이의 피부가 많이 처져 있어요. 이마도 다 꺼져 있죠. 이마를 많이 쓰죠. 왜? 눈을 크게 뜨시려면 이마를 이렇게 쓰셔야 됐어요. 이거를 저희가 눈 상안검 차진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톡스를 맞으시면 절대 안 되시는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절개 쌍꺼풀에 눈 뜨는 힘도 좀 약해서 눈매 교정. 눈 뜨는 힘도 약하신 분들은 이마를 쓸 수밖에 없어. 절개 눈매 교정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마를 안 쓰시면서 눈동자도 더 많이 보이시고 또렷하게 뜨실 수 있죠. 이런 분은 이 눈 쪽에서 남는 피부를 해결을 해야 이마를 안 쓰시게 됩니다. 이마 보톡스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우리 이마 보톡스를 놓을 때 이게 이마 주름이 생겼잖아요. 그럼 보톡스는 어떻게 놓으면 될까? 주름 따라서. 주름. 정답. 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마 보톡스는 놓는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요 가운데 쪽, 이 V자 부위에는 근육이 없어요. 우리가 이마 근육을 내리는 근육은 미간 근육과 이 눈 감는 근육, 눈 둘레근까지. 그러니까 네 개가 돼요. 이 근육, 이 근육, 요 근육, 다음에 눈 감는 근육. 이 근육이 눈썹을 내리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마를 올리는 근육에 주사를 놓게 될 때는 보통 눈썹보다는 한 2cm 정도는 위에다가 놓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톡스 주의할 점이 뭐라고 했지? 문지르지 마세요. 문지르지 마세요. 왜? 퍼져서. 그렇죠. 근육과 근육이 많은 곳에는 보톡스를 맞게 되면 좀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거기는 피하게 되고, 또 이 아래 부위를 놓게 되면 좀 불편해. 대부분은 보통 이 위쪽에 주름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몇 포인트를 잡냐, 시술자에 따라 좀 많이 틀려요. 저는 그냥 한 10포인트 정도를 잡아요. 어떤 분들은 주름 여러 군데 층별로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또 사람마다 틀려요. 만약에 이런 주름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런 포인트를 잡게 될 것 같아요. 제일 깊은 주름 쪽. 이마 보톡스를 다 놓고 싶어요. 다 놓으면 이마 근육이 다 없어지겠죠. 하지만 뭐라 그랬어? 표정 근육이라. 가면 쓴 얼굴이 되면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가 표정을 지을 수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이마 근육을 다 못 쓰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적정 용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놓게 되면 제일 센 부위를 놔요. 5포인트 정도 놓게 되는데, 그럼 더 촘촘히 놓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촘촘히 놓고 싶어. 촘촘히 그냥 용량을 적게 가지고 촘촘히 놓게.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 아프잖아.
아니야, 보고 일단 보톡스는 여기랑 여기를 놓았을 때 보통 1cm 정도는 퍼진다고 돼 있어. 나는 그러면 2cm마다 넣나? 보통 한 1cm마다. 왜? 여기 강도보다는 여기 강도가 약할 거 아니야. 합쳐지면. 그래서 한 10포인트 정도 나요. 10포인트. 솔직히 좀 촘촘히 넣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아픈 것까지 생각하면 최소한의 바늘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난 그래도 그나마 한 10포인트 정도를 넣게 되고,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이주름에다가 보톡스를 놨어. 그럼 잘 봐. 보톡스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눈뜨기 불편해. 눈뜨기 불편해. 그러면 불편하면 이마는 가만히 있을까? 언제나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몸에서 제일 중요한 뭘? 항상성. 이게 중요합니다. 인체의 신비예요. 항상성. 나는 항상 뭔가를 유지하려고 그래. 뭔가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 나를 못 움직이게 해놨네? 그러면 항상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야? 보상 작용이 나타나. 아, 우리 약간 풍선. 풍선 좀. 이게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이 있어야 한 번에 쫙 이거. 자, 이 정도만 풀자. 우리가 이 주름선에 넣자. 한쪽을 마비를 시켰더니 여기에서 못 쓰는 힘을 다른 데서 유지하려고 해요. 이게 항상성이에요. 이런 작용이 보상작용. 이마가 매우 넓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보상작용이 잘 보여요. 다시 말하면 보상작용이 뭐냐면 내 이마 근육의 힘은 100이야. 근데 어딘가 보톡스를 맞아서 힘을 못 쓰게 하면 이 100이라는 힘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상작용이 나오면서 이마 보톡스 맞았는데 가끔 여기 맞았는데 주름이 여기 좀 심하게 잡혔어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겁니다. 보상작용.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분들은 또 놔줄까? 오셨는데 보통 보톡스 효과는 3개월이 가요. 보톡스를 맞았어. 한 달째 이런 주름들이 생겼어. 여기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 또 가면 쓴 얼굴. 불편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 같은 경우는 3개월 기다립니다. 이마 보톡스는 그래서 좀 반복적으로 맞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 보상작용 때문에. 그래서 제가 1편의 보톡스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게, 보톡스가 참 희한한 게, 만약에 보톡스를 100이라는 힘을 갖고 있는 근육에 보톡스를 맞으면 3개월이 지나면 100이 다 돌아올까?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 조금 떨어진다고 돼 있어. 떨어진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한 부위를 맞았어.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여기는 힘이 좀 죽고 있을 거예요. 여기가 발달해 있겠지? 그럼 저는 여기다 놔요. 번갈아 가면서 힘을 줄여요. 영구적으로 근육이 퇴축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요. 단, 눈 뜨는 게 그렇게 불편하시지 않은 분은, 그런 분들은 다시 찾아가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눈이 불편한 게 제일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그런 불편하신 분들은 맞아도 다시 생기고 맞아도 다시 생기고 그럴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원인을 먼저 제거한 다음에 맞으시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마 보톡스는 아무나 맞으시면 안 돼요. 자기가 진단을 해보시면. 눈 감으시고 자, 눈을 떴을 때 이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맞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 조금만 이 주름만 없었으면 하신다고 보톡스를 맞으시면 그거는 조금 예측이 정확치가 않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살짝살짝씩 뭐 스킨 보톡스 형식이나 아니면 보톡스 용량을 좀 줄여서 맞으셔서 해결하는 그 정도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마는 들어올리는 근육인데 여기를 마비를 시켰어요. 힘을 뺐어. 보상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눈썹을 올리는 근육과 내리는 근육이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내리는 근육이 더 세지게 되지. 거꾸로 보상작용도 있지만 미간이 조금 더 발달될 수가 있어요. 가뜩이나 눈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마를 써야 되는데 주름을 막기 위해서 이면 보톡스를 썼어. 그러면 눈썹 내리는 근육이 더 발달이 돼. 그리고 눈 감는 근육도 내린다고 했죠. 이마를. 이게 뭐야? 눈 둘레근. 거의 그래서 이마, 미간, 눈가가 거의 세트로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원장님, 저 개인적으로 그러면 저는 이마 보톡스로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눈 수술을 해야지 해결이 될까요? 불편하세요? 이렇게 잡았을 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그럼 보톡스가 나을까요? 보톡스가 낫죠. 네? 보톡스가 낫죠. 그럼 저는? 보톡스가 낫습니다. 이마 보톡스? 그게 다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눈이 처졌다고 생각해도 본인은 처졌다고 생각을 안 하면, 그리고 불편하지 않으면 보톡스를 맞는 거고, 내가 눈을 잡았는데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보톡스 맞지 않아요. 이게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눈이 부었다 그러시잖아. 제가 2주 전에 보톡스를 한번 맞아봤어요. 보세요. 눈이 부었어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대부분 내가 이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보통 대부분은 내가 눈을 이렇게 뜬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톡스를 맞으면 이 표정이 안 돼. 거울을 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남들은 알고 있는데 거울을 볼 때 어떻게 뜬다 그래서 아까처럼 뜬다 그랬지. 거울을 딱 봤는데 이제 이게 안 움직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눈이 부었네. 응, 눈이 부었네. 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부었네. 그래서 눌러볼 때 불편하신가와 거울을 꼭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불편하지 않는데 내가 밑쪽으로 이게 너무 덮여 보이고 부어 보이고 이러면 맞지 않으셔야 돼요. 주름에는 그러면은 보톡스 말고 필러를 넣으면 안 되나요? 아, 예리한 질문이시네요. 가만히 있었을 때 요러신 분들은 페인트에다가 필러를 살짝 넣어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미 패였기 때문에. 자, 보시면 종이를 우리가 이렇게 구기잖아요. 구긴 뒤에는 얇아져요. 자, 우리가 아무리 당겨도 이게 펴지나? 안 펴져요. 근데 이게 두꺼운 피부거든요. 이게 계속 접혀있으면 점점 얇아져요. 이게 주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단 피부 아래층에 얇은 필러를 좀 넣어줘서 좀 옅게 해주는 정도.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주름은 관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리프팅 관리. 이마 보톡스 맞고 눈썹이 약간 딱딱해진다는 사람들. 사무라이 눈썹. 아, 사무라이 눈썹이 생기는 원인은? 사무라이 눈썹은 눈썹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 응? 사무라이 눈썹. 옛날 일본 사람들 그 사무라이 올라가지. 왜 올라가나? 딱 두 가지. 이마 근육이 이렇게 있는데 보톡스를 맞았어. 그러면서 이쪽이 안 들어. 보톡스를 맞았어. 보톡스를 맞으면 이마가 이제 내려온다 그랬지. 이쪽에 맞으면 힘이 줄어드니까 모온작용? 모상작용이죠. 조금 더 올라가. 그래서 사무라이 눈썹이 생기신 분들은 전혀 걱정할 게 없고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한번 이쪽 바깥쪽 부위에 보톡스를 한 번만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쪽에 흡수가 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이쪽 근육이 좀 바깥쪽으로 더 발달되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근육 발달로 인해서 이쪽 근육이 조금 모상작용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병원에 오셔서 내원하셔서 한 포인트 정도 더 맞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마 보톡스에 대해서 이해가 좀 쉽게 되시라고 좀 다른 컨셉으로 꾸며봤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청담루의 성형외과 그리고 제주 성형의사 이규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촬영 좀 몇 시니? 유튜브 찍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열심히 찍을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